서울시가 올 하반기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제도들을 한데 모아 전자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울 생활은 5개 분야에 총 30건. 기존 13개 자치구에서만 시행됐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오는 18일부터 18개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복지, 건강 분야의 전문 상담만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건강이나 복지 상담 서비스를 해주고 마을 공동체의 어떤 계획 같은 걸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 남부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강남순환로는 오는 3일 개통합니다. 전체 구간은 총 22.9km로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수소동을 연결하는 순환형 도시고속화 도로입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강남순환로는 그동안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에 집중됐던 한강 이남 동서 방향의 교통 흐름을 분산시켜 통행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부터는 장기 실업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의 지원금과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만 19세에서 29세 청년 3천 명을 우선 선발해 사회 참여 활동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고 청년들의 진로 모색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는 9월 1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국악 전문 공연장 서울 도남은 국악당이 정식 개관합니다. 자연 음향으로 국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실내 공연장과 관객 연주자가 함께 호흡하는 야외 공연장 국악마당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중순부터는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을 도와주는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를 예약할 때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신청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도 확대됩니다. 따릉이 대여소는 450개소로 자전거는 2,000대에서 5,600대로 대폭 늘어납니다. 한편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은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 정보소통 광장 등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TBS 홍희정입니다.